어쩔 수 없어. 운이 막혀 있어서. 근데 사람을 조심해야 돼. 인간의 자꾸 시비수가 붙거든, 본인이. 네. 시비수가 붙고 자꾸 구설이 타거든. 결국 막 짜증이 이빠이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화가 잔뜩 차 있어, 본인이. 여기 좀 전에도 그래서 누구랑 싸웠어요. 아휴, 근데 진짜 어떡하냐? 누구랑 잘안 싸우는 편인데, 그러니까 혼자 막 화는데도 상대한테 이렇게 화를 분출 잘안 하거든요. 뒤돌아서 혼자 화풀이하고 그냥. 근데 요새 계속 한참 어린 동생들이랑도 좀 부딪혀서 싸움이 되고. 올해 언니가 되는 일이 없어. 되는 일이 없고 막혔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내가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본인이 올해까지도, 근데 한 가지 딱 뭐, 좀 물어보자. 어디 갔다 왔어? 어디요? 갔다 온일 없어? 시집 갔다 왔어요. 아니, 시집도 갔다 왔는데, 아유, 어떡하냐. 휴지 좀 달라 그래. 본인이 운이 좀 막혀 있어. 그리고 어리 여행을 갔다 왔든지, 어리 상가집을 갔다 왔든지, 어리 누구 예식장을 갔다 왔든지, 네. 갔다 온일 없어? 다 갔다 왔어요. 그지? 다 갔다 왔지. 여행도 갔다 하고 장례식도 갔다 하고 그래. 지금 내가, 올해. 올해. 그지? 작년부터 수술 발동 걸려서, 왜 그러냐? 내가 이거를 왜다 외치냐? 하면, 본인이, 애기, 내가 이렇게 어깨를 보면, 어리 본인을 보면, 동자도 애기도 있고, 애기도 보이고, 상갓집에 가서서 어떤 여자도 따라 붙었고, 본인이 아닌 행동을 하고 있단 말이야, 지금. 맞아요. 아닌 행동을 하고 있고, 아닌 미친 짓을 하고 있어.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내가 해놓고도 내가 이게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렇게 저가지? 본인 몸에 남자 하나, 여자 하나가 있고, 아기가 있어. 어쩔 때는 신나게 뭐를 준비를 하고 있어. 원래 다이어트 하는데.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엄청 먹어요. 먹잖아. 그치? 신기하게. 그게 다 오징이 뜨딩이 다 붙었다고. 지금. 호주 자신이 지금 본인 몸에 여자 하나, 내가 보이는 것만 말씀해 줄게. 여자 하나, 남자 하나, 애기. 그러니까 본인이 신나게 마셔라 놀고, 신나게 저거하고 놀고, 그리고 어린애처럼 먹고, 이래! 어?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 어쨌든 웃기나 뭐 막, 나도 모르게 눈이 펑펑. 그술 먹으면 확 그래서 울어대고 순진대로 안 되며. 그리고 우는 일이 그 어떻게 이렇게 하고 살아? 이거 비닐이 띄어야지 어떻게 할 거야? 어? 아니면 본인 다른 데 가면 신 받으란 소리 나와. 신 받을 거야? 안 받아? 가. 내가 신 내려줄게 해. 신이 하면 잘 불리겠다. 본인 안 가봤어? 여기는 무당집에. 가본 적이 있어요. 근데 얘기 안 해? 신가머리 있다 뭐 이런 얘기 하셔도 응? 본인이 이거 하라고 소리 나와. 그치? 지금 본인 그래, 행동이 그래. 신바대는 행동을 하고 있어, 지금 본인이. 잠을 자도 개운하지가 않고, 응? 미친 듯이 마셔라, 버라 할때 있고, 미친 듯이 막 먹어대고. 그래, 지금. 그게 그 행동이야. 어느 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또 아파서 못 일어나. 맞아, 안 맞아? 그 행동 똑같이 하고 있잖아. 그게, 응? 신 들어오기 전에, 객김들, 객사들, 귀신들, 잡신들이 들어와서 하는 행동이야, 그게. 그게 내가 딱 보니까, 예식장도 갔다 왔고, 장례식장도 갔다 왔고, 여행도 갔다 왔어. 거기서 다 어징이 다 붙었어, 본인. 그래서 원래 옛날에도 장례식장 가급적이면 가지 말라는 말 하셔가지고 잘안 가려고 하거든요. 굳이만 보내고.
근데 한두달 전인가? 얼떨결에 갔잖아. 애좀 마음이 짠해서 상주 오빠가 그래서 갔다 본인이 지금 성문했잖아. 그래서 본인 몸이 좀 천근만근이잖아. 나 지금 천근만근이야, 내가. 아파, 안 아파? 아휴. 그렇게 하고 어떻게 사냐? 본인 저게 해야 돼. 그거 풀어내줘야 돼. 그리고 본인 해는 일이 자꾸 막히잖아. 본인이 지금 막힐 운세가 아니거든? 막힐 운세가 아닌데 지금 본인 좀 막혔잖아, 운이. 그거 본인 느끼잖아. 네, 그냥 작년부터가 나름 인복이 있다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편이었는데 본인은 인복이고 돈복 있어. 사람은 인복하고 돈복 있는 게 최고야. 근데 그게 지금 딱 막혔잖아, 다. 그래, 안 그래? 자꾸 다툼도 생기고 싸고. 계속 이 상태에서, 이 상태로 지금 본인이 있는다라면, 본인 자꾸 싸우고, 간접고요. 경찰서 가야 돼. 그 본인이 또 얼떨결에 내 승질에 그냥 확 때리면 또 승질을 가만 안 놔둬. 누구 하나 잡아채도 잡아치는 승질이야. 이게 지금 그렇게 생겼어. 딱 그게 나와.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응? 그거 어쩔 수 없어. 조금 풀어내셔야 돼. 응? 그거는 상담은 제자치 하세요. 그거는 풀어내셔야 돼. 날짜 잡아서 하셔야 돼. 어쩔 수 없어. 그거 본인이 살려면 하셔야 돼. 이 상태에서 상문 듣겠지? 비니가 지금 3명이나 붙었는데 이 상태에 그냥 놔두잖아? 계속 본인 몸 아파. 몸 아프고, 시비스 없고, 자꾸 폐인되고 그래, 본인. 그러고 싶어? 아니지? 아. 장난 아니다, 본인. 너무너무. 그리고 여기서 속에서 이게 이제 잡신들이 들어오잖아? 여기서 울기나 화기나. 나한테 딱 걸렸네. 이 잡신들이 나한테 딱 걸렸어. 그지? 그래, 안 그래. 저는 잘 모르지. 모르지만 내 눈에는 딱 보이니까. 일단은 그거를 떼셔야 돼. 다를 이거를 쳐주셔야 돼. 그래갖고 본인이 아픈 것도 다 우리가 빼주고, 그 잡신들도 다 빼주고, 그럴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하셔. 그걸 하셔야지만 본인이 살아. 그리고 지금 본인 돈 욕심 많아. 본인 목표가 있어. 본인 목표가 있어서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 근데 그렇게 못하니까 지금 천불이 나. 정이 되죠. 대두 삼세도 미끄러지고, 대두 막혔잖아, 지금. 그거 뚫으셔. 뚫어갖고 돈 많이 벌게끔 해드릴 테니까 뚫으시라고. 알았죠? 언니는 그것만 뚫으면 돼. 알았어요? 대도 크게 하세요. 네. 그거는 나가서 제자하고 상담하세요. 네, 명함 갖고 가시고요. 근데 네. 뭐 하나 여쭤봐도 돼요? 네. 저희 애기들이 있거든요. 네, 알아요. 큰 애기가 요새 좀 아파요. 그거 참 저거가 껴서 그래요. 이게 사람이 돈복 있고 인복은 있어. 근데 언니가 신랑복은 없어. 그지? 아이고, 애기가 비싸랴. 언니가 아프다 못해, 언니가 안 아프면 애기가 아픈 거야. 그래서 얼른 풀어내라는 거야, 그래서. 애기가 비싸랴? 17, 08년생. 017? 17살. 쥐띠네? 이 애기 나가는 삼지에 몸으로 쳤네? 생일은? 8월 1일. 8월 1일? 아이고, 어쩌냐. 안 아프게 해줄게. 이 언니 때문에 아픈 거야. 갑자기 대인기피증이 와가지고 학교를 못 가고 있고. 이거 신바람 재우셔야 돼. 그거 저거 하셔야 돼. 이 얘기했지. 너 잡신이 붙었잖아. 언니는 지금 쉽게 얘기하면 잡신도 이렇게 들어와서 이게 해가를 노는 거거든. 이 상무님께서 그래요. 이 얘기도. 상무님께서 이래. 이런 행동을 해.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언니가 급해. 이 얘기 때문에.
그지? 응. 좀 풀어내셔. 이 얘기 낫게끔 해드려? 응, 이 얘기 낫게끔 해드릴게. 울지 마. 아유, 이 얘기 되게 많이 속상하구나. 언니가 이렇게, 언니가 아프면, 언니가 안 아프면 이 얘기가 아프고, 이 얘기가 안 아프면 언니가 아프고 그러고. 지금 병을 아프거든. 그지? 그러니까, 아휴, 이 얘기 안 아프게 잘 풀어드릴 테니까, 울지 마. 울지 마. 아유, 어쩌냐. 이거 잘 풀어내면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셔. 내가 잘 풀어내줄 테니까. 알았죠? 애기 안 아프게 해주고, 언니 안 아프게 해주고, 일 풀리게끔 해줄게요. 그러니까 제가 시킨 대로 한번 해보셔. 언니 금방 좋아져. 이 얘기도 금방 좋아지고. 이 얘기 하나 둘이라며. 하나 또. 2010년생 5월 10년생? 6일이요. 15살. 범띠인데? 아들이야, 딸이야? 아들? 생일? 5월 6일이요. 5월 6일? 이 17살짜리는? 아들, 둘다 아들이네? 이 얘기도 장난 아니다. 기가 장난 아니야. 어? 잠시도 가만히 안 있어. 어? 이야. 에너지가 엄청 많아요. 엄청 많네. 언니가 아주 감당하기 힘들어. 어쨌든 벅차. 이 얘기는 나중에 군대 가서 말뚝박 던지 경찰님 만들어. 그런 거 하고 싶어 해요. 경찰하면 최고야. 이 얘기 잘 빌어주고 풀어주면 기가 막히겠다. 언니가 그 다음에 이 얘기 때문에 언니가 똥똥대고 설궜다. 그 대신 단, 이 얘기들을 많이 빌어줘야 돼. 칫솔이 올려놓고도 빌어주고, 근데 그거는 나중에 문제고, 지금은, 근데 이 얘기, 8월 달에 다리 다친다? 요번이요? 이번 8월 달에 다리 다칠 수 있어. 조심시켜. 이 얘기 8월 달에 안 좋아. 친구들 너무 좋아해. 네. 친구를 너무 좋아해. 그래서 항상 외로워요. 너무 친구 좋아하면 안 되는데, 큰일이다. 애기는 사람을 되게 좋아하고 외로움을 많이 외로움 타는데 많이 탈 수밖에 없어. 상대들이 그게 안 채워지니까 엄청 속상해해요. 월생이잖아. 얘는 지가 부려야 돼. 사람을 지가 부려서 막 다뤄야 돼. 지가 막 갖고 놀아야 돼. 그런데 그게 애들이 안 따라줘. 네, 맞아요. 안 따라줘. 얘가 에너지가 너무 넘치기 때문에. 애 친구들이 그거를 못 따라줘. 그래서 친구들이 다 눈치만 봐. 눈치만 봐. 근데 이 얘기 사춘기 잘 넘겨줘야 된다. 이 얘기는 쥐띠는 우리가 이제 풀어주면 괜찮아. 근데 이 얘기는 칠성이 오늘고 많이 빌어줘야 돼. 이 얘기는 경찰을 해먹고 한 자리 해먹거든. 군대를 가서 뭐 부사관이니 뭐 이제 막말 때 군대 가면이 저기 교수까지 해먹어. 쉽게 얘기면 경찰 교수까지 해먹기는 하는데 그렇게 명예를 떨입힐 수가 있어. 그 대신 단 많이 빌어줘야 돼. 엄마가 이 얘기는 벅찬 상대야. 놔주는 엄마, 빌어주는 엄마가 따로 있어야 돼. 죽을 때까지 빌어주는 엄마가 따로 있어. 그래야지만 이 얘기가 승수장구를 해. 명예, 내 명예 위치, 명예를 떨입히고 이 얘기는 돈보다도 명예를 떨입혀야 돼. 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많이 빌어줘야 돼. 그러면 엄마는 진짜 이 얘기만 잘 키워놓잖아? 그럼 돈 걱정 안 하고 살아. 지금은 이 얘기들 벌어서 뒷벌이하기도 힘든데 그래서 어떡하냐? 그냥 항상 애들만 잘 살면 좋겠어요. 언니 업이야. 언니 업이고 언니 팔자 얹힐 수 없어. 그지? 에휴. 애기들 잘 살게끔 해줄 테니까 그 대신 언니가는 빌고 살아야 돼. 언니가. 그러면 이 애기들 잘 커. 에이구, 자식은 끔찍해요 또. 그지? 자식은 끔찍해. 착한 게 언니가. 자식은 끔찍하니까 착한 거야.
그렇게만 해주면 괜찮아. 이 얘기 지금 저기 풀어주고 이렇게 많이 저기를 하셔야 될 거야. 지금 이 얘기는 급하다잉. 이 얘기는 급해. 좀 제자치 가서 날 잡아달라고 그러고 좀 저기 해달라고 그래. 응? 비용은 들어가도 좀 풀어줘. 많이 들어요. 조금 들어가. 그래도 어떻게 할게요? 저기 제자 보고 좀 조절해달라고 그래. 부르면. 어? 그러고서 날 잡고 가. 그래야지 본인이 살아. 알았지? 아이고, 마음은 어려갖고 또, 응? 아이고. 또, 물어볼 거 있으면? 없어? 할 얘기 다, 내가 얘기 뭐다 얘기해줬으니 뭐 물어볼 게 있나, 뭐. 언니는 그게 문제거든. 그게 저것만 비니들만 빼주면 괜찮아. 알았지? 끝났어요. 내거 명함 갖고 가시고요. 울지 마. 에휴. 휴지 하나 달라고 해야 되겠다. 휴지 하나 달라고 해야 되겠다. 그지? 창피한데. 안 창피해. 뭘 창피해. 창피하기는.